안녕하세요. 아울 디자인 대니얼입니다. 이번 공간은 여의도에 위치한 40평대 아파트입니다. 3인 가족께서 거주하실 예정이고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구조 변경에 있습니다. 기존의 집을 싹 뜯어 고쳐가지고 모든 벽, 모든 천장을 거의 다 날렸어요. 고객님들의 원하는 니즈와 그 생활 습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공간을 완전 재해석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들어왔을 때 신발장이 마주보고 있고 한번 꺾어 들어가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구조를 유지하되 좀 여러가지 장치들을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첫 번째 보였을 때 신발장이 있었는데 그 신발장 밑을 띄워서 저희가 단을 하나를 복도 안쪽까지 쭉 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자주 신지 않는 신발 또는 전시하고 싶은 신발 그런 신발들을 이곳에 놓아서 현관에 진입했을 때도 보일 수 있게 그런 공간으로 좀 표현을 해드렸고요. 이 우측에는 돌아 들어왔을 때 약간 이런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키 같은 거, 지갑 같은 거 그런 소품들을 둘 수 있게 이런 디스플레이 전시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칸으로만 끝나는데 여기는 저희가 특별하게도 두 칸을 만들어서 다채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조성을 하면서 이 양쪽으로 들어오는 간접 조명, 공용 공간까지 이어지는 이 간접 조명을 표현해서 직접 등 외에도 간접으로도 분위기를 따뜻하게 연출했습니다. 이 따뜻하게 연출된 빛은 베이지 톤으로 조색한 이 발레나와 덮칠 바래서 공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들어왔을 때 신발장이 이렇게 이어지고 옆 끝에는 공간을 체크할 수 있는 거울 도어를 달아서 이렇게 나가기 전에 옷매무새를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는데 이 톤에 맞는 브론즈경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타일로 현관을 구분을 해놨고요. 중문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 중문이 있었을 때 뭔가 인위적으로 공간을 분리해준다는 느낌이 강해서 이 공간을 마루와 타일이 일면으로 만나게 처리를 해서 공간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쭉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한번 공간이 또 꺾이게 됩니다. 이 집의 특징이 한번 꺾여서 들어오고 꺾여서 들어갔을 때 공용 공간이 펼쳐지는 공간인데 공간을 쭉 따라 들어왔을 때 좌측에 마주하게 되는 공간이 바로 이 주방입니다. 기존의 이 주방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 주방은 3m가 넘는 아일랜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판은 세라믹 상판을 사용하였고 뒤에는 우드 LPM을 사용해서 주방에 중후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기존 구조에는 주방이 크지도 않고 깊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복도의 동선을 옮겼어요. 키큰장, 아일랜드, 그리고 바체어 공간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게 저희가 복도의 동선을 바꿨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여기 세탁실 겸 이런 다용도실을 확장해서 주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소형 가전이나 이런 것들을 둬서 조금 더 편의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요 아래쪽에는 로봇 청소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빌트인 오븐, 그 다음에 와인 셀러, 그 다음에 삼성 인피니티 냉장고를 저희가 배치를 해드렸고 이 공간은 열리지 않는 기존의 히트 공간입니다. 자연스럽게 키큰장과 일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런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설계하면서 조금 굉장히 고민이 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보조 주방에 관한 내용인데요. 고객님께서 보조로 가스를 놓으실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쪽 열린 공간에 저희가 가스를 만들까 말까, 이 공간을 가려서 만들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게 놔뒀습니다. 이 이유는요, 공용 공간에서 바라봤을 때 이 공간이 장처럼 보여서 마치 여기에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연속성을 저희가 주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사용했고요. 고객님께서 다양한 소품이나 기품 같은 주방에서는 사용하기 편한 것들을 두고 쓰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리고서 저희가 이 안쪽에는 밥솥장을 만들어 드렸고 싱크볼은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깐포르테 860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전은 한스그로의 아쿠노 셀렉트 쪽으로 나와서 야채도 씻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수전을 시공해 드렸고요. 이쪽에는 삼성 정수기를 시공해서 좀 더 주방에서 사용하기 용이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따라오시면은 디트리쉬 인덕션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고객님께서도 센스 있게 흰색 세라믹 상판에 맞춰서 흰색 인덕션을 골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덕션이 이질감 없이 공간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또 팔맥 루멘 후드를 저희가 시공을 했는데요. 후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조명 효과도 굉장히 가지고 있고 후드 흡입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일랜드의 후드 일체형이나 탄소 필터 후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 강한 흡입을 원하신다면 이런 팔맥 루멘 같은 후드를 사용하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주방 동선에는 주방 바 테이블과 주방에서 가까이 쓰실 수 있는 별도의 수납 공간도 이런 페인트와 일체된 방식으로 저희가 공간을 마련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2인이서 간단히 사용하실 수 있게 이런 바 체어를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아일랜드에서 식사를 간단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아일랜드 높이가 870에서 900m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일반 식탁보다 높기 때문에 일반 체어가 아닌 바 체어를 쓰셔야 된다는 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앞장 같은 경우도 큰 저가 같은 경우로 우드로 저희가 마감을 했는데 이 앞공간에도 저희가 깨알 수납장을 넣어서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기타 물품들도 보관하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요. 이런 우드의 표현이 공간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앞장 그리고 원목 마루 모든 공간에 지복등 마루를 시공했어요. 방까지 다 시공을 했는데 요 마루와 요 가구도 의자에 들어가 있는 요 작은 부분까지 이런 것들이 톤 앤 매너가 자연스럽게 맞아서 공간에 아늑해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같이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다이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방 공간과 다이닝 공간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갈 리빙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코너 부분을 라운드 처리를 해서 좀 자연스러움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다이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에는 또 홈바를 만들어 드렸어요. 여러분들 다이닝 테이블 옆에 홈바가 있으면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냐 하면 이 다이닝이란 공간이 단순히 예전에는 밥을 먹는 데서 그쳤지만 현대 약간 인테리어의 해석 쪽에서는 이 테이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다이닝, 다른 행위를 할 때는 테이블,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여기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메인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바 공간, 소형 가전을 놓을 수 있고 심지어 이런 냉장고까지 같이 놓는다면 조금 더 풍요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테이블을 놓고 이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신다면 이런 홈바를 만들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홈바 같은 경우는 세라믹이 아닌 인조대리석을 사용했어요. 인조대리석을 사용한 이유는 비용적인 측면 그다음에 가성비가 좋은 점 가공이 용이한 점도 있지만 저희가 선택한 인조대리석이 시공해놓은 페인트와 색깔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세라믹도 좋았지만 이 공간은 인조대리석을 사용해서 공간을 좀 꾸며 봤습니다. 그래서 다 간접 조명을 시공했고요. 이 위쪽에는 또 유리장을 만들어서 각종 술이나 병들 그리고 또는 유리잔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프리츠 한센 제품으로 구매를 해주셨는데 의자 색깔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양쪽에 앉은 색깔은 또 물방울 체어라 그래서 컨셉 제품인데 같은 프리츠 한센의 제품이지만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꾸며가지고 조금 더 공간을 풍요롭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돌아오면은 다이닝과 마주보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거실이 될 공간입니다. 기존에는 이 공간이 방이었어요. 이 공간이 방이고 기존 다이닝 공간이 거실이었는데요. 이 공간을 저희가 확장하고 공용부로 편입시키면서 조금 더 공용부를 활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도 저희가 라운드로 표현을 했는데 이 공간은 실외기실이에요. 기둥은 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둥을 활용해서 저희가 소파를 배치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소파가 보통은 이쪽이 TV가 있으면은 여기 앉아서 보는 L자 형식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저희는 이 기둥을 활용해서 이쪽 면 그리고 이쪽 면에 앉아서 내가 앉았을 때 TV도 볼 수 있고 옆으로 돌면은 식사를 하고 있는 아이나 숙제를 하고 있는 아이나 그런 가족 구성원을 볼 수 있고 또 이쪽에 앉았을 때는 아 내가 창밖을 또 바라보면서 풍경을 느낄 수 있고 여기서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이 공간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TV가 되게 될 예정이고요. 요 옆에도 이런 숨은 공간을 놓치지 않고 장을 매립해서 플스라던가 다양한 기기들 또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용 공간 거실 벽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 따라 들어오면은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은 또 히든도어로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고가의 손잡이를 사용했어요. 영림에서 수입하고 있는 D&D의 플로리스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이 공간은 따님께서 잠도 주무시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본인만의 액자를 걸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 따님분이 극단 활동을 하는 배우분이라고 하세요. 아직 어린데도 학업과 병행해서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공연 하나가 끝나면은 포스터가 하나씩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시할 수 있는 벽면을 정리해서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이쪽에는 책장 크게 저희가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침대가 들어가고 화장대 옷장이 들어가는 구성으로 심플하게 정리를 해 봤고요. 이쪽에
침대가 들어갔을 때 마주보는 이 공간이 죽지 않도록 저희가 위에서 열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포스터가 걸릴 공간인데요. 여기 액자레일을 시공해서 원하는 포스터를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액자식으로 걸 수 있게 저희가 조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에도 저희가 융 스위치를 사용했어요. 보일러 조절기 또한 융 제품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우면서 호텔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한번 오시겠어요? 저희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은 이쪽에는 이제 거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융 스위치 그리고 복도를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를 저희가 또 3루 스위치로 만들어 드렸어요. 3루 스위치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저기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를 3루 스위치라고 하는데 복도에서 나갈 때 공용 공간에서 복도부를 컨트롤하고 싶을 때 그렇게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를 좀 진행을 했고요. 여기도 똑같이 온도 조절기를 융으로 시공해서 조금 더 공간을 같이 있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슬라이딩 도어가 하나 있습니다. 손잡이가 조금 특이한데요. 이게 이제 플러시 오목 손잡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넣을 때만 손잡이 역할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쓰는 슬라이딩 도어 손잡이는 여기가 움푹 패인 모양을 갖게 되는데 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쓸 때는 이렇게 저쪽으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지만 쓸 때는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을 열면은 일로 한번 보시겠어요? 미니멀한 세탁실 공간을 또 구성해 놨습니다. 기존에 있는 세탁 공간을 저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바꿔서 이쪽에는 세탁기를 마련해 놓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세탁이 끝난, 건조가 끝난 것들을 이쪽으로 옮겨서 저희가 개거나 아니면 옷을 걸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을 작지만 아주 실용성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열면은 빨래 보관함을 또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빨래 같은 것들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고 좀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함을 짜드렸고 장 안에 있는 빨래감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릴을 시공해서 기능적인 부분을 해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저희가 장을 마련해 놨는데요. 이 장도 저희가 실용성 있게 그리고 또 이 안에는 세대 분전만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가리면서 장으로 또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열면 공용 공간 화장실이 나오게 되는데요. 와.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용 화장실은 트래버틴 타일로 좀 활용을 해봤는데요. 이 트래버틴 타일로 이어지는 타일 세면대, 매립수전, 그 다음에 욕실장에서 나오는 간접으로 저희가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변기는 토토 변기를 사용했습니다. 토토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바스 기업이에요. 원피스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투피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투피스랑 피스가 두 개라 그래가지고 물통 따로, 그 다음에 변기 따로 요거를 현장에서 조립한 변기를 투피스 변기라고 하는데 물 양을 원하는 대로 담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물 암의 힘으로 변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고 힘이 좋습니다. 반면에 원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쁘지만 담수량이 낮고 가격대가 좀 높아요. 근데 이 토토의 제품을 저희가 사용한 이유는 원피스임에도 불구하고 토토 특유의 기술이 접목되어 있어서 내리는 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공을 해봤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물이 한번 돌아가면서 내려가는 이런 토네이도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고 해요. 원피스인데 좀 힘을 좋은 걸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토토 제품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거 광고인가요? 아니요. 실제로 내돈내산 리뷰고요. 저희가 적용을 해봤을 때 너무 좋아서 많은 선택지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좀 안내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보시면 샤워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화장실 자체가 조금 이렇게 꺾여있는 구조였어요. 이런 공간에도 다 조색 실리콘을 쏴서 이런 이음매가 보이지 않도록 다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매립수전 그리고 슬라이드 바를 설치해서 공간이 약간 컴팩트하지만 굉장히 실용성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약간 트래버틴 타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공간이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흐름 같은 경우 트래버틴 타일을 세로로 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트래버틴 타일은 가로결을 타서 공간을 한 바퀴 크게 돌아주는 게 가장 이쁜 것 같습니다. 이런 코너 기둥, 그 다음에 안쪽에 이런 각진 곳들까지 트래버틴의 흐름이 쭉 이어지면서 공간이 더 확장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복도로 나오게 되면은 문이 하나 더 나오는데 안방입니다. 들어오시면은 안방도 한번 꺾여요. 문을 열자마자 침대 머리가 보이는 것보다는 공간이 한번 꺾여 보이면서 마주하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 침대 면을 전체를 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 간접 조명까지 만들어주니까 완전 호텔 같은 침실이 나왔어요. 하지만 원래는 더 넓었거든요. 그 안방을 저희가 줄이면서 미니멀한 침실로 저희가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쪽에 있는 홈바 옆 공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에도 장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구조 변경을 하면서 새로 만드는 공간 구석구석에도 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작은 공간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쪽으로 돌아오시면 선반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기존에 있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벽을 만들면서 빈 공간을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또한 장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요. 아, 이 공간만큼은 조금 더 뭔가 전시를 하고 좀 더 이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침대에서도 바로 볼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따뜻한 우드필름을 사용했고 세련된 서스 선반 그리고 간접 조명을 활용해서 따뜻한 느낌이 들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방이 기존에 넓었던 거를 줄였어요. 이 줄인 기준은 이 침대 두 개가 들어가고 협탁 두 개가 들어갔을 때 딱 아늑한 공간만큼만 방을 축소시켰고 옆에 있는 공간을 넓혔습니다. 이 옆에 있는 공간은 사틴 유리라고 하는 불투명 유리를 통해서 구분을 해놨는데요. 어떤 공간인지 한번 보실게요. 들어오시면 이 공간은 안방 파우더 겸 안방 드레스룸입니다. 기존에 있던 작은 드레스를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큰 공간으로 저희가 좀 활용성 높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이는 불투명 유리 중문을 완전히 매립시켰습니다. 중문을 완전히 매립시키기 위해서는 중문을 꺼낼 수 있는 이런 손잡이 홈이 별도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양측에서 들어간 문을 꺼낼 수 있게 중문을 깔끔하게 매립시켰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전신 거울을 활용해서 드레스를 입거나 할 수 있게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스타일러 쭉 붙박이장이 이어져 올 것 같고요. 한쪽에는 이런 손잡이를 달아서 깔끔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의 오픈장을 뒀어요. 좀 이쁜 옷들 있잖아요. 양복이라던가 잘 입는 옷 같은 것들을 여기에 걸어놓고 조명을 받아서 조금 더 이제 옷이 빛나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또 여기에는 옷봉이 3개예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니즈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옷봉을 3개를 달았습니다. 아래는 서랍을 만들어 드렸고요. 세면대를 밖으로 꺼냈습니다. 굳이 화장실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세면이나 양치 같은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 이런 옆 공간에서 화장도 같이 할 수 있는 화장대 겸 파우더를 여기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방 욕실이 나오는데요. 이런 대형 욕조를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대형 욕조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공간을 세면대가 빠진 거를 활용하면서 파티션으로 변기 쪽과 구분하고 이 큰 욕조를 활용해서 편하게 목욕 같은 행위를 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쪽에는 이런 씻을 수 있는 이렇게 걸터 앉을 수도 있고요. 몸을 헹굴 수 있는 공간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토토 변기가 이곳에도 시공이 되었어요. 대니얼과 함께하는 랜선 집들이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번 공간에서 거주하시게 될 고객님 프로젝트를 상담하면서 그리고 진행하면서 좋게 대해주시고 항상 믿어주셔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따님분도 이 공간에서 본인의 꿈을 잘 펼쳐나가서 아주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연 되게 좋아하니까 나중에 초대해주시면 양손 무겁게 해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대니얼의 랜선 집들이 2탄으로 다시 한번 찾아뵈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